네, 요거 해봐. 예. 권총 라이터 지금 크죠? 어떤 분이 권총. 아니 단순히 차선 변경 시비에 가스총을 꺼낸 사람 있네요. 네, 사실 운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양보입니다. 물론 빵 하면 기분 안 좋죠. 빵해서 기분 안 좋다고 저렇게 흉기를 들고 나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양보.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니 지금 영상으로 좀 많이 다 가름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가스총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할 수 있는지 눈에 띄는 화면 저희가 지난 1월 장면 한번 모아봤습니다.